엔진오일이 지금 이쪽에 센 거 아니야? 네, 여기 스타트 모터 장착되는 EV에서 샜어요. 유독 이쪽만 깨끗하네. 이쪽은 기름이 막 떡져 있고 날린 것 같아요. 이쪽에서 무언가 계속 흘러내리고 이쪽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계속 날려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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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먼지가 쌓이고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를 시험이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엔진이 무슨 엔진이지? R 엔진이죠. 디젤 엔진입니다. 당연히 R 엔진이면 디젤이죠. 그 디젤이라고. 뭐 당연한 거를 얘기하고 있어. 됐다 마우스. 엔진오일 류유가 발생한 차량인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쇼미와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많이. 엔진오일 류유로 엔진을 교환한 차량인데 엔진오일 류유가 조금 특이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전 못 봤어요. 나는 한 번 봤어, 한 번. 난 못 봤어. 옛날 S사에 있을 때 한 번 딱 정확히 한번 봤지. 엔진오일 류유가 많이 발생한 차량인데 아마도 지금 이런 흔적을 봤을 때 이쪽에서 오일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따가 실링을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여기가 조금 이렇게 덕지덕지 말려있는 거 보니까 지금 딱 반을 봤을 때 이쪽은 상당히 오염이 됐고 이쪽은 깨끗합니다. 이쪽은 저희가 세척을 한 게 아니에요. 조커의 얼굴 같아. 조커가 아니지. 아니지. 얼굴이 양면인 사람들은 아수라 백작 가제트. 야! 맞아요. 술 먹은 모습과 안 먹은 모습. 먹은 모습이 더 잘생겼는데. 또 상대적으로 뒤쪽 면은 깨끗해요. 아주 깨끗해요. 이것도 가제트 형 얼굴? 이쪽과 이쪽이 틀린데? 이 정도면 삼중 인격자 아니야? 이 엔진은 현재 분해한 엔진이 아닙니다. 고아 펌프는 빠졌고 헤드 커버도 빠졌고 옮겨 껴야 되니까. 아, 오일팬도 전혀 빼진 않았구나. 손대지 않았지. 빨리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드리자. 이 실린더 블록이 흠이 갔습니다. 아주 예쁘게 날카롭게 쫙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정도? 이거 안 보이지. 스타트 모터가 장착이 딱 되어 있잖아. 아, 예, 예. 맞다 맞다. 이 차량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엔진오일 류유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리 아파. 다리 아이고 다리. 너랑 키를 맞추려고 형이 앉아서 이야기한 거야 엄마. 에? 뭘 맞추긴 뭘 맞춰요. 아 그리고 형이랑 나랑 키 차이가 뭐 얼마나 난다고. 저는 180입니다. 화면상 작아 보일 뿐 키 차이가 배반 차이 없습니다. 전 서장훈과 키가 비슷합니다. 처음에 저희도 오일류가 발생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애먹었어요. 엉뚱한 곳 투자할 뻔했죠. 분명히 오일류는 발생을 하는데 위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는 생각을 못했지. 그렇지. 이거 여기 뜯어서 수리하려고 했었다니까 처음에. 엉뚱한 거 할 뻔한 거죠. 다행히도 위쪽에서 계속 무언가 흘러내렸잖아. 이 엔진 소리도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도 운행이 돼서 들어왔잖아. 네, 운행은 됐죠. 엔진 소리가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지. 그 당시부터 엔진 오일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고. 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의심돼서 그냥 이렇게 엔진이 달려있는 차량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에서 프론트 패널까지 다 탈거를 한 다음에 스타트 모터까지 빼서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을 했죠. 가까이서.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정말 자세히 봐야지 이제 균열이 간 게 보이잖아. 네. 여기서 계속 닦아서 오일이 질질질 나왔고 상부팬에서 이렇게 좀 샜으면 상부팬이라고 의심을 할 텐데 이 상부팬 위쪽으로 오일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액체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 강제로 막 에어로 바람을 불지 않느나 위로 치고 올라갈 수는 없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균열이 간 부분을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엔진을 교환하게 되었고 바꿀 수밖에 없죠. 외부적으로 충격 먹은 게 전혀 없잖아.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으면 뭐 여기 스타트 모터가 먼저 깨졌겠죠. 아 그렇지. 스타트 모터가 다 가리고 있으니까. 잘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준비한 거야 형이 오늘. 그래서 카메라를 켠 거야.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충격이 가해졌을 수도 있잖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 않았으면 피스톤이 때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랬으면 벌써 난리 나지 않았을까. 근데 엔진 소리도 상당히 이상했잖아. 애매해요. 이 미스테리 같은데. 일단 엔진을 분해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꼭 육안으로 봐야 되겠어. 형상에 뭔가 충격이 좀 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해. 멀쩡한 엔진이 이유 없이 금이 쫙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또 고질적으로 막 이렇게 금이 가는 엔진도 아니고.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금방이지 뭐 이 정도면. 오케이 시작해보자. 얼른 분해를 해보자. 엔진 오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와 제대로 붙었다 아주. 어우. 탈거되는 볼트가 엄청 많아요.
많다. 볼트 진짜 많다. V6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지. V6랑 비교했을 때는 뭐 껌이지 껌. 외워지지. 알잖아. 형 IQ 높은 거. 200 조금 안 되지 않나? 200 되지 200. 뭔 소리지? 200대 때리고 싶다. 미친놈한텐 내가 약이에요. 야, 욕을 하려면 안 보이는 곳에서 욕을 해. 다 보이는 곳에서 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항상 사람이 당당하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난 뒤에서 욕 안 해. 앞에서 욕하지. 야,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풀러지 않아도 될 걸 풀렀잖아 지금. IQ가 200이라며. 20 아니야? 아, 형은 이 소리가 좋아. 뜯을 때 이 액상 가스켓이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 치치치치 소리. 변태 아니에요? 와우.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폐기할 엔진이라서 순서 없이 그냥 타고 갑니다. 어? 형 이거 가젯트 형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야. 야, 이 복수야 12년 된 거. 12년. 아, 12년 더 됐겠다. 이거 우리 기사 생활할 때 공구 아저씨들 막 그 화물차 끌고 오시잖아. 그때 내가 산 거 같거든? 산 게 아니고 거기서 훔친 거 아니야? 복수화를 10년 쓰는 사람은 난 처음 봤네. 헤드 볼트는 또 더럽게 길어요, 아주. 아, 왜 받아요? 어지가. 어? 아니, 니가 다 가져가라고. 아, 빨리빨리 이제 진짜 힘들어. 헤드를 탈거하겠습니다. 우린 진짜 안 맞아. 가자. 뭔가요? 얘기를 해야지. 이리로 와, 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실린더니까. 어차피 피스톤을 빼봐야 되겠네. 네. 어, 위에서 뭐 볼 게 없잖아. 야, 튀어, 얼굴 튀어. 형 얼굴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얼굴로 먹고 사니까 그 힘든 거지. 형 얼굴로 먹고 사는 거 맞지만 얼굴로 구걸하잖아. 기술자는 좋아요, 구독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자, 돌려, 엔진 돌려. 우회전. 자, 그 다음은 이 하단부에 있는 이 부품을 탈거할 겁니다. 레더 프레임. 내 생각에는 이거 별로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아, 내 생각에는 충격 있었을 것 같은데. 야, 우리 저녁 내기 할래? 내가 좀 내기에 강하지. 난 럭키가이니까. 네가 이기면 형이 너한테 밥을 사고, 내가 이기면 네가 형의 가족한테 밥을 사고. 에? 우리 4식구밖에 안 되잖아. 내가 그렇게 되잖아. 사람을 현혹시키지 마. 아니야. 어? 네가 나 속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아니야. 내가 할 때 상수 못 하고 나머지 공부한다고. 어? 내 지금 세뇌시키고 이상하게 하면 사기친다는지. 아니야, 나 다 알아. 재단 잘해봐. 내 IQ 400이야. 쟤는 네가 이익이야, 네가. 어, 우리 애들은 유치아 가동이잖아. 두 명이 해봤자 얼마나 먹겠어. 이런 분도 제가 못 먹어. 그렇지. 형 와이프도 이렇게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야. 사람 뭐 명수만 4명이지 이거는 뭐 비슷비슷한 거야. 네가 고기 사고 형도 고기 사면 돼, 서로. 어, 그러네. 안 해, 콜. 어, 그래. 어, 네, 콜. 이렇게 하자. 어, 궁금해. 미치겠다. 딱 이쪽이야, 이쪽. 그렇지? 그쪽 먼저 할게. 이쪽 먼저. 아니야, 1번부터 가. 1번부터. 야,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아니, 형, 밑에서 피스톤을 받아야지. 아, 이거 빼주고, 일단 빼고. 빨리 받아요, 피스톤. 어서. 뭐, 1번은 당연히 멀쩡하지. 아주 깨끗한데? 점점 불길해지는데? 잘생겼네. 어, 전혀 이상 없어. 링도 파손된 게 없는데, 전혀? 당연히 3번도 멀쩡. 따단, 딴, 따단. 4번. 뭐, 링 고착된 것도 없고, 뭐, 깎인 것도 없고. 야, 일단 크랭크슛도 한번 빼보자. 그래야죠. 뭐, 피스톤이 멀쩡한데. 어우, 더럽게 무겁네, 씨. 이쪽이잖아. 닦아볼까? 여기 깨졌네, 여기. 어, 그러네. 아, 밑에 쪽이 깨졌네, 밑에 쪽이. 이 밑에? 여기까지. 3번과 4번 사이. 어, 내가 졌네? 충격이 없네?
깨, 아니 얘 깨져서 떴어요. 여기까지 깨진 거예요 지금. 그죠? 아 그러네. 쭉 깨 여기까지 쭉 깨진 거네. 야 이게 카메라 당길라나 모르겠다. 와. 이렇게 물자국 같이 생긴 거 이게. 예. 이것도 금이잖아 지금 건강한 거잖아. 예, 그러니까 밖에 그 균열 그 자체 거기네요. 딱 거기 거기.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금이 갔지? 나는 알지. 또 아는 척 또 척척 박사 나셨네. 아이고. 쇼미는 모르는데 저는 이 엔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바로 과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는 냉각팬 불량으로 엔진 과열이 되었던 차량입니다. 엔진에게는 엔진 과열이 정말 치명적이에요. 빨리 와 빨리. 이게 확인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야야야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왜 그래? 이유가 궁금하냐? 형 뭘 안다고? 나는 알지. 척척 박사 나셨네.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이거 진짜 왜 이러지? 이거 완전 미스터리인데? 무슨 미스터리야? 답은 나와 있는데. 뭐가요? 아 내가 게임 이겼네. 형 신명 먹었다며. 형이 밥 사야겠다. 무언가에 한 충격은 아닌데 또 다른 충격? 뭐 그런 게 아무튼 있어. 또 다른이라는 이유로 또 아니야, 왔다가 또. 아니야 형은 진짜 알아. 정말 알아. 형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봐야 내가 들어줄게. 네가 밥을 사. 그럼 형이 오늘 가르쳐줄게. 저녁에 살면 형이 가르쳐줄게. 정말 형은 이거 알아. 나 이 차를 처음부터 내가 점검을 했으니까. 내가 점검했잖아. 금강 것도 내가 먼저 얘기해준 거 아니야. 그렇기는 하긴 하지. 밥 사면 형이 얘기해줄게. 내가 잠을 못 자 궁금하면. 응? 우리 식구들 다 불러 테니까 네가 밥 사. 그럼 형이 딱 가르쳐줄게. 영상 그만 찍고 이제 끝. 게임 오바. 그래 정리. 밥 먹고 한번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정리 정리.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부적인 충격 안에서 충격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값비싼 엔진이 파손됐습니다. 아 이제 뭐야 좀 얘기 좀 해봐. 어, 가자 준비. 가. 우리 내일 좀 가자 내일 아침에. 아 진짜. 가자 그럼 다음에 그때 좀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형님. 여러분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엔진 과열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운행 중에 꼭 수온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열된 상태로 운행을 하다 보면 엔진이 어떻게 파손될지 몰라요.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건 엔진이잖아요. 엔진만 살려도 됩니다. 이 엔진은 냉각팬의 문제로 엔진이 과열됐고 그 과열된 거를 고객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운행을 해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도 파손이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을 얻어먹기 위한 저의 빅피처였습니다.